뭐 이렇게 이뻐요? 근데 이거 엘베 타면 끊어지지 않아요? 아, 제가 걸어갈게요. 아니, 1차, 어디? 어디서 만나야 돼? 아니, 근데. 어디서 만나야 되지? 누나 차 있다던데. 아, 그러니까. 차 타고 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차 갖고 여기로. 아, 네네. 아니, 나 잠깐만, 나 입구를 풀고 모르는데. 같이 갈게, 같이 갈게. 같이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잠깐만 엘베 좀 탈게요. 아니, 근데 끊어지면 어차피 이제 방송은 지은이 누나 걸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려가면 돼요? 네네. 끊어지면 지은이 누나 걸로 오세요, 이걸로 여러분. 이걸로 한다고요? 네. 저 많이 했어요, 어차피. 진짜요? 어, 근데 선물 엄청 받으셨네? 어, 얼마 되신데요? 이렇게 해야 돼요, 끊어지면. 방제 맞는데. 방제? 밥 사주는 예쁜 누나. 아, 아, 그럼. 아, 그 방제대로 가요? 아, 내가 카드를 가져왔지. 이쪽이다. 아니, 사람들이 세리님도 엄청 좋아해. 세리님 아세요, 누나? 모르신다는데? 그런 여자 모르는데. 어? 여자는. 이게 나라냐? 한지은이지. 이렇게. 어, 뭐, 나 들어드릴게요. 무거운 거. 아, 근데 차 타도 돼요? 방송? 돼요? 아, 진짜? 아, 나 잠깐 오는데 끊어질 거. 아, 안 끊어지죠, 차에서. 아니, 아까 그 모델분 중에 한 분인데 사람들 계속 붙여달라고 그러더라고. 일단, 여기. 어, 뭔데요? C 뭔데요? C3. 네. 오케이. 아, 여기 있다. 어, 바로 왔다. 아, 뭘 괜찮아. 아니, 아, 뭐라 부르지? 누나? 지은씨. 아, 지은씨? 지은아? 아, 차 공개 했어요? 아니, 번호가 안 나와. 어. 아니, 아내는 되나? 아내는 없다. 아, 오케이. 애기야. 오케이. 아, 예. 가자, 애기야. 잠시만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가서 옮길게요. 갈 때까지만 하고. 아, 제가 그거 밥집 예약해 놨어요. 어, 네, 주소 알아요? 네. 잠깐만, 이거, 형들 이거 좀 할게요. 안전벨트. 아, 차에서도 좋은 냄새 난다. 아이고. 왜 그렇대요? 진짜 좋은 냄새 나. 이거 주소 안 해도요? 아, 맞다. 잠깐만요, 여러분. 5시 반으로 했는데, 근데. 티본 스테이크. 아, 인정? 인정. 오, 오케이. 한우 살살 녹는 고기라고 써있네요. 아, 근데 아까 카스 형님이 이러더라고요. 지은이 누나가 사줄 거라고. 아니, 장난이에요. 그러면 나 밥 사주는 예쁜 누나 인정? 개 예쁜 누나. 아, 가자리. 잠깐만,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TV는 비싸다고요? 그 정도일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할게요. 운전하셔야 되니까. 의자를 뒤로 좀 당겨요. 이렇게. 네. 아, 그러면 왜? 베비 따기 힘들다. 아, 그럼 인생. 아니야. 인생이 뭐 탄탄대로일 것 같아? 원래 인생이 그런 거지. 근데 저한테 좀 덕후 냄새 나나요? 아니에요. 안 되겠다. 아, 근데 내가 말 편하게 나도 되지. 응. 너도 그래 지윤아. 아니 티본 스테이크 좋아해? 티본 스테이크 나랑 먹으면 같이 먹을래? 얼마야 티본 스테이크? 아, 얼마냐고? 나도 잘 모르는데 사줄 거지? 아이, 그런가. 예쁜 누나의 타이틀을 위해서. 아, 아이, 돈이 뭐가 중에, 내가 살게. 아니야, 됐어, 누나 살게. 아이, 내가 살게. 아, 나 돈 많아, 나도. 너 14억 있다는 거 실화니? 아! 아, 그걸 조사했다고? 나도 돈이 있으니까 그럼 더치할까? 내가 살게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 방금 좀 질렸어? 멘트? 너가 근데 청소학원 다녔다면서? 진짜 청소학원 다녔지. 난 청소학원 출신이야. 여기도 다 청소학원 다닌 사람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너무 좋아, 청소학원 친구들 진짜. 아니 이렇게 해도 운전 상관없어. 청소학원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부산에? 아니 체인 전국에 있을걸? 진짜? 근데 모르는 거 보니까 공부 안 했구나. 난 재수를 안 했지. 맞아. 몇 분 걸리냐? 가깝거든요. 54분 도착? 일단 도착해서 슬그머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몇 시에 왔어, 그러면 부산에서? 오늘? 1시 30분? 와서 여기 와서 바로 켰는데. 천천히 왔구나, 그래도. 아, 맞춰야지. 아, 근데 아까 타임테이블까지 또 아니요,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애매하면 기다리면 끝나니까. 와. 와, 마음 씹어. 와! 근데 진짜 거기 모델 중에 제일 인기 많던데? 아니라고 못하겠네! 우리는 오래 했으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일할 때 진짜 너무 재밌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즐기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것 같더라고. 아, 여러분, 이거, 그거 뭐야, 사이드뷰로 본 거예요, 잠깐, 그거 할 때. 제가, 저만 비추고 있을게요, 여러분, 갈 동안. 근데, 이런 말 해도 돼? 응. 목소리도 좀 예쁘다. 나 근데 좀 목소리 좀 엄발이라는 말 좀 많이 들어. 진짜? 나 좀 생긴 게, 좀 나도 좀 세게 생겼잖아. 약간 좀 차도녀. 그런데 차도녀 목소리는 느낌. 좀 사람들이 외모랑 매치가 안 된다고. 아니 고향 어딘데? 나는 서울인데 엄마가 대구 사람이라서. 지금 멈췄습니다, 여러분. 대구 왜 어렸을 때 대구에 살았고. 대구 대구 말투. 아, 이제 누나야. 진짜 근데. 뭔가 이런 거 된다. 그냥 앵글만 봐도
힐링된다. 아 진짜 나는 너무 신기해. 예쁘다 맞죠 여러분. 채팅창 이렇게 막 나도 이렇게 막 관심 받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이렇게 많이 봐주시니까 되게 좋다. 이따 도착해서 그 관심 방송으로 보여줄게. 아 뭐, 맞죠 형들? 아 넘어올 거죠 여러분? 떡간종 뭐냐? 좋아? 좋아? 아! 아나 진짜 근데 진짜 어제 좀 잘 모르니까 서로 조사를 좀 많이 했거든. 이따가 좀 파헤쳐 볼게. 어 116 김기 와 개몽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몽 형님. 어아 근데 제가 좀 더워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에어컨 틀어줬어요. 나도 더워 지금. 어 어. 날씨가 흐린 듯. 이 노래 되게 좋다. 아, 이 노래 좋아해? 이 노래 되게 가사가 너무 예뻐. Always love. 재미나? 어, 항상 사랑. 아니 이거 노래 제목이 그거잖아요. 지금 멈췄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아, 운전할 때 보여주면 안 돼? 내가 안 보는데 아니야 그건 상관없는데 혹시 이렇게 흘그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사이드뷰로만 봐도 이런 거 엄청 예민하거든. 아프리카는 사람 많으면. 아 그럼요. 저 지금 방제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멈췄어요 여러분. 저 방제도 생각이 났어요. 이따 도착하면 바꿀게요 방제. 뭐라고 바꿀. 왜 혼내야 돼? 뭘 혼내주는 거야? 혼나볼래? 뭘 혼나는 거야? 뭔지 몰라? 그거 인터넷에 그런 거 있거든. 고백해서 혼내주자. 안 좋은 뜻이야?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관심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고백하면 당황하잖아. 그렇게 혼내준다는 거지. 아 장난. 아 드립. 드립이야 드립. 아 내가 잘 몰라. 아 진짜? 그러면 한번 혼나봐야 알겠구만. 아이 장난이야. 이게 아프리카 그런 휴머 코드야. 아 우리 펭가이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우와. 이제 차차 알아가면 되죠. 왜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 4월 19일 여러분 저 3주년인데. 3주년? 아니 근데 진짜 돌직구 하나 날려도 돼? 근데 왜 학고야? 아니야. 아니 이렇게 이쁘고 매력이 아 매력 있고 그런데 왜 그런가 해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방송을 하면서 예쁜 척을 엄청 했지. 아 근데 예쁘잖아. 아니야. 아니 그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가찐 해주다가 이렇게 또 맨날 보니까 나의 소중함을 있더라고. 아하. 아프리카 사람들. 아, 이러면 안 돼. 그니까 아까 진짜 오프라인 간 사람들 알아. 이게 게스트 할 때랑 내가 BJ를 하는 거랑 틀려. 아, 아니 근데 사진 한번 찍으려고 엄청 기다리더라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중국 다녀온 거 아니? 저는 중국 방송이랑 아프리카랑 같이 하다가 중방, 이거 진짜 오해였는데 나는 중방 가장 잘 될 때 나는 중국 방송이 너무 힘들어서 둘 다 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난 아프리카를 선택을 했어. 와, 아, 그랬구나. 쓰는 것 같겠네. 근데 아프리카도 힘들어서 중간에 내가 해외를 잠깐 갔다 왔지. 그래서 이제 떨어졌어. 아, 근데 이제 다시 집중하면 되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태국전. 아, 여러분들 방제 안 봤거든요. 왜냐면 도착하면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전 아까부터 계속 방송 오래 해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수지타산 맞췄거든요. 자기랑 경기 뽑았나요? 그 이상 뽑았어. 아, 아 이따가 여러분 궁금한 거 이따가 제가 밥 먹으면서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4억 정도 있으면 그만 벌어도 되지 않나? 아프리카 취미생활인가? 벌면 벌수록 더 벌어야지. 기다렸으면 끝이야. 열심히 벌어야지. 근데
나만 본 게 아니라 많이 본 거 아니야? 조심해야지. 그치. 구름이 스마일이야. 그러네. 미소 짓고 있어, 구름이. 구름이, 아, 안 보이네, 안 그래는. 아, 안 보여? 우리 눈에만 보이나 보다. 아, 그러게. 또 다른 추억이네, 이것도. 이런 것도.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나는, 막 내가 발이 넓은 스타일이 아니고, 낯도 많이 가리고. 아, 진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 뭐, 친구든, 여자 사람이든 남자 사람이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이고, 이럴수가. 되게. 아이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아, 서울 살면 더 좋을 텐데. 아, 이사 와야겠다. 아이씨. 거기 누가 있어서 간 거야? 가족이 거기 하나 원래? 부산 거기? 아니 그냥 망준이라고 알아? 왁구대장 망준. 아 아니 몰라. 아 몰라? 아 나 잘 몰라. 아 진짜? 아이 모르는구나. 봉준이 봉준이. 아 봉준님. 아 알아? 봉준님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알지. 봉준이 때문에 간 거거든 같이 방송하려고.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아 왜 민심이 왜 이렇게 폭발났어? 왜 내가 모른다고 난리야? 아니 오우씨 말고 그 봉준이가 오늘 휴방해가지고 욕 먹고 있거든. 아 그 새끼 언급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애예요. 와 날씨도 좋다. 와 비 안 와서 너무 좋다. 기가 막히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비 오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 진짜? 근데 요즘에는 또 비 안 오고 근데 날씨 좋은 게 또 좋고 싫어하는 게 좋아질 때가 있고 좋았던 게 싫어지는 것도 있고 막 이상형도 바뀌고 바뀌지 당연히. 진짜로? 요즘 이상형은 뭔데? 물론 얼굴은 안 보겠지? 그냥 코드가 맞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코드, 유머 코드? 뭐든지 그냥 같이 취미생활 같이 할 수 있고. 뭐야 다 왔네? 응 가깝네. 엄청 가깝네. 5시 30분 했는데 6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땡겨져가지고 한 타임을 빼줬어. 들어봤네. 저녁이면 사람 많고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이름이 뭐였지? 예? 고기고던데 고기고. 아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왔다. 취미 뭔데 취미가? 취미? 나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나는 원래 그냥 강아지랑 거의 밖에 안 나가. 아이고 펫도. 펫을 사랑하고 푸들 세 마리 키워서 그냥 거의 나는 일 없으면 집에서는 강아지들이랑 놀고 밖에 안 나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다 같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 옆집으로. 와 그래서 가은이가 바로 이렇게 내 우리 집 이렇게 열고 가은이 집 이렇게 열고 그리고 하율이는 또 바로 옆집. 이렇게 우리는 밖에 안 나가서 그냥 집에서 노는 거 좋아해서. 진짜로? 집에서 그냥 홈파티하고 와 나오면 집에 안 들어가는 거지. 신나게 놀고. 뭐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갈래? 진짜. 아 자켓 입으라고요? 아 가방에 있는데. 그냥 갈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몇 층이지? 여기 아니야? 잠깐만. 아니네. 미안. 아니, 여기로 가, 엘베로. 아니,
여러분 저희 가서 넘어갈게요. 아 근데 4시 갔는데 좀 빨리 걸렸네. 어 아까 그 5시 반 예약했는데 좀 빨리 왔는데. 네네네. 와 여러분들 미쳤다. 드라이 그거 아이스 한 거라던데 고기. 아 감사합니다. 와 방송하기 딱이네. 아이고. 같이 앉아야 돼? 어 같이 앉자. 여러분들 아이 그러면 이거 좀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 우리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인정? 그러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한지은 검색하시고 오면 됩니다. 한지은 아시겠죠 여러분?